느낌이야. 이게 바로 내가 아는 블랙링이지. 돌려줘! 금메를 돌려줘! 낙원을 돌려달라고! 하멜은 이제 없어. 꿈은 끝났으니 현실을 직시해. 안 돼! 방금 그 소리 녹음해서 크게 틀면 다들 알아서 죽을 것 같지 않아?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. 위로해줘! 우리를 위로해줘! 카니발을 돌려달라고! 자, 제게 오세요. 제가 위로해주고 카니발이 선사할게요. 저 여자가 괴물들을 실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 저 여자도 하멜인가? 하멜이 있을 때보다 괴물 수도 훨씬 많아졌고 광기도 더 심각해졌습니다. 깨어난 괴변체도 섞여 들어간 데다 BR-004처럼 저들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. 무의미한 소모전이 되겠죠. 다 같은 퍼레이드인데 전처럼 우리를 좀 밀어내주면 안 되나? 이대로 싸우다간 힘 빠져 죽거나 미쳐 죽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거야. 저를 찾으시나요? 저도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. 당신이 절 사랑하는 건 알... 저리 꺼져! 누가 너 같은 ***이랑 같은 줄 알아? 건들지 마! 여긴 저의 낙원이에요. 모든 것은 제 뜻을 따르죠.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하멜을 사랑해주길 바라요. 호숫가에서 봤던 그 사람과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. 움직임도 힘의 특징도 나이도 춤서위도 말이죠. 둘이 정말 동일 인물일까요? 당연히 아니지. 호수에 있던 사람이 저렇게 수다쟁이는 아니었잖아.
무섭죠? 고통스럽죠? 가슴에 뻥 뚫린 구멍이 어떻게 해도 메워지지 않죠? 이리 오세요. 제가 기쁘게 해줄 테니 여러분은 나를 사랑해줘요. 제 무대복이 되어주세요. 제 치맛자락이 되어주세요. 궤변 제 힘을 빨아들이고 있는 건가? 이렇게 하면 더는 괴롭지 않답니다. 왜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있나요? 당신도 걱정거리가 있나요? 저는 다 보여요. 당신의 혼란스러움, 외로움, 고통, 제가 다 보듬어 줄게요. 당신도 저한테 관심 있는 거죠? 그렇죠? 그럼 이리로 오세요. 제 곁으로 오세요. 라고 해놓고 이 녀석들을 풀어? 이 많은 괴물로 날 가로막아서 어디다가 쓰게? 역시 당신이 최고예요. 그 여자보다 훨씬 낫네요. 내가 데리러 갈게요. 국장님, 위험합니다.